솔직히 너무 아쉬워가지고 무조건 챙겨가셔야 할 제가 좋아하는 컬러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뽑았지? 베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9가지 중에 이 친구를 무조건 사야 한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 환영합니다. 미닝 채널에 놀러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상 출발하기 전에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친구 이름 여러분 무닝이 더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무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꼭 가져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가 최근에 신상 컬러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9가지 정 컬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낱낱이 비교 분석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주시는 아이 메이크업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틀으신 이상 도중하찬 없으세요. 아시겠죠? 이 기특한 무늬가 제 보조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팔레트 정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팔레트예요. 이 패키지의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감도 그렇고 데이지크만의 그 감성, 감성을 아주아주 듬뿍듬뿍 담은 그런 팔레트인데요. 이 특유의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채도감은 조금 빠진 느낌에 대비감이 낮춰진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글리터도 그렇고 그냥 컬러감 자체가 쓰기 엄한 컬러들이 잘 없어요. 계절감 잘 안 타고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들이 많아요. 이 6호까지는 플랫 매트, 글램 쉬머, 데즐링 글리터, 티어스 글리터, 글리터 밤 이렇게 5가지 제형만 있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나왔던 7호 밀크 라떼부터 전반적으로 좀 리뉴얼이 된 것 같아요. 글리터 밤이라는 제형만 남고 나머지는 싹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출시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섀도우의 제형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보면서 좀 읽을게요. 플랫 매트, 슬라이딩 매트, 스프레딩 매트, 새틴 매트, 글램 쉬머, 쉬머 아이즈, 페스트 글리터, 게즐링 글리터, 티어스 글리터, 글리터 밤, 젤리 글리터, 퓨어 글로시 글리터, 글리스타, 글리터 샤워. 너무 많죠? 근데 이게 조금 좋은 방향으로 리뉴얼이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차차 설명을 해보겠고 공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제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컬러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매트 친구들은 진짜 진짜 부드러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뭉침이나 얼룩 이런 게 정말 안 생기는 편이고 입자가 정말 고와요. 발색은 완전 고발색까지는 아니지만 딱 좋은 정도로 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부드럽고 입자가 고운 만큼 가루가 정말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때 꼭 털어주고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글램 쉬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쉬머 섀도우 그런 타입도 있고 매트 펄, 매트에 펄 들어간 그런 섀도우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 좀 의아했어요. 둘이 너무나 다른 제형인데 근데 여기에다가 또 이상했던 게 5호 선셋 뮬리에 매트 펄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또 얘네는 데즐링 글리터로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분해놓은 기준을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쉬머 스타일들은 발색 잘 되고 가루 날림 적고 밀착감 있게 잘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매트 펄은 매트 라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즐링 글리터는 우선 발색력이 좋은 편이고요. 펄 날림도 적은 편이고 부드럽게 밀착되는 스타일? 약간 쉬머 섀도우처럼 비교적 펄감이 은은한 편이에요. 티어스 글리터는 반짝거리고 맑고 투명한 펄감이 정말 예쁘기는 한데 건조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발색력, 밀착력 모두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의 아쉬운 점 중 하나였죠. 근데 이제 3호에 새롭게 나온 제형이 있었죠. 글리터밤. 글리터밤은 무른 제형인데 글리터 입자도 조금 더 크고 화려한 느낌의 글리터예요. 무르다 보니까 발색이 정말 잘 되고 밀착력도 좋고 펄 날림도 적은 그런 스타일. 브라운 계열 팔레트 4가지, 핑크 기운이 들어간 색감이 좀 더 있는 팔레트, 그리고 글리터 팔레트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팔레트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보여드렸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번째인가? 그래서 조금은 빠르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데일리 브라운 팔레트로 정말 추천하는 팔레트예요. 브라운 계열만 들어있는 게 또 아니라 약간 붉은기 도는 컬러도 딱 들어가 있고 이 구성 자체가 뭐 하나 뭐 겹치는 컬러 하나 없이 다양하고 조화롭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하나로 진짜 알차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고 활용도가 진짜 좋은 컬러예요. 이게 근데 딱 매트 컬러는
있는 세 가지밖에 없어서 매트 섀도우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웜톤 분들한테 좀 더 추천하고 싶은 브라운 팔레트고요. 브라운 계열 팔레트 네 가지 컬러 중에 가장 구성이 조화로우면서 알찼고 색감 자체가 뿌옇거나 이런 느낌이 적고 또렷한 편이에요. You may think that I know too much, but now it's never too much. Because when push comes to shove, girl, just trust I won't get sick of us. You my salty crush. I'm doing something different. Your name's been on my tongue. My cup's been looking fuller. You're picking by my walls. And baby, let's settle up. Cause lately the world's been going crazy. And I'm gonna need somebody to talk. 누드 포션은 제가 여러분 아이 메이크업 영상으로도 가져왔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도 했죠. 확실히 아까 슈가 브리 확실히 아까 슈가 브리 확실히 아까 슈가 브리 브리 살려줘. 확실히 앞에 슈가 브라우니보다 밝은 느낌이 있죠. 여리여리한 누디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디하다고 해서 칙칙하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이 핑키한 느낌도 섞여 있어가지고 더 매력적이고 얼굴색이 죽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적어서 제가 진짜 잘 썼어요. 근데 저는 라이트 톤이기도 하고 피부 톤이 밝은 편이라서 되게 잘 썼는데 아무래도 컬러가 조금 누디하고 밝다 보니까 눈에 올렸을 때 너무 티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매트 라인은 차분하면서 막 여리여리한 뭐 그런 느낌이었다가 화려한 글리터밤 친구들이 두 개가 딱 들어가면서 포인트도 싹 줄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웜 쪽에 치중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쿨톤 분들이 아예 절대 네버 못 쓸만한 컬러감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May think that I know too much, but now it's never too much. Because when push comes to shove, girl, just trust I won't get sick of us. Hold up, shimmer. Come for queen, my squeeze at night. Who opens up this package is too tight, ho, whoa. And know you got it like that. Bring it on back, cause you got it like that, ah, yeah. And know she got it like that. Sometimes it's hurts her best friend last. Or your daddy gonna beat my ass. Yeah. 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올해가 또 소해라고 해가지고 밀키하고 라이트한 컬러들이 많이 출시를 했잖아요. 얘도 그때 출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톤이 밝고요. 라이트 톤 분들이 딱 쓰기에 좋은 부드러운 베이지 팔레트, 데일리 팔레트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7호부터 리뉴얼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트부터 제형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확 느끼실 만하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우선은 예전이랑 똑같이 입자가 곱고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근데 슬라이딩 매트가 제형이 조금 더 단단해져서 가루가 생기는 게 조금 덜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스프레딩 매트는 예전 타입이랑 굉장히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서 슬라이딩 매트보다는 조금 더 가루가 생기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젤리 글리터라는 새로운 제형이 나왔는데요. 살짝 말랑한 젤리 제형인데 너무 무르지도 않아서 뭉침도 전혀 없고 티어스 글리터에서 발색력, 밀착력 모두 업그레이드가 된 제형입니다. 아니 저도 밀크라떼 보자마자 누드 포션이랑 대체 무슨 차이야? 약간 그랬었어요. 심지어 구성도 되게 비슷해요. 매트 5개, 매트 펄 1개, 글리터 3개가 들어갔다는 거. 근데 컬러감을 보시면 누드 포션이 좀 더 붉은기가 들어간 컬러감이고요. 밀크라떼가 좀 더 웜한 베이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크라떼는 딱 웜톤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팔레트의 아쉬운 점이 나옵니다. 누드 포션은요. 베이스나 음영, 미디움 이런 컬러들이 적절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밀크라떼는 미디움 컬러라고는 하나. 베이스 4개, 미디움 하나, 조금 진한 음영 하나. 이 점이 솔직히 너무 아쉬워가지고 제가 라이트 톤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손이 덜 갔던 팔레트였어요. You may think that I know too much, but now it's never too much. Because when push comes to shove, girl, just trust I won't get sick of us. You my salty crush. I'm doing something different. Your name's been on my tongue. My cup's been looking fuller.
You're picking by my walls and baby, let's settle up. Cause lately the world's been going crazy and I gon' need somebody to talk. 따단! 드디어 이번 신상 팔레트가 나왔습니다. 데이지크를 제가 너무 애정하다 보니까 이번 팔레트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물론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진득한 아쉬움이 남는 팔레트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부 다 펄 섀도우로 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깔끔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매트가 한 개도 없어요. 새틴 매트라는 새로운 제형이 등장을 하는데요. 매트긴 매트인데 아주 미세한 잔잔한 펄이 싹 들어간 그런 제형입니다. 매트 섀도우들과 동일하게 입자도 곱고 부드럽게 발리고 하지만 가루가 되게 많이 생겨서 굉장히 털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그런 제형입니다. 근데 뭐 펄 섀도우들이랑 글리터들이 너무 예쁘기는 해요. 저 글리터 굉장히 사랑하는 까마귀예요. 또 새롭게 출시한 글리터 샤워라는 제형은요. 7호의 젤리 글리터랑 굉장히 비슷해요. 약간 말랑하면서 발색력, 밀착력 모두 좋아진 티어스 글리터 같은 확실히 7호 이후에 나오는 컬러들의 글리터들이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팔레트 하나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나온 팔레트기는 해요. 근데 가장 진한 음영으로 보이는 요 컬러도 쉬머 아이즈라는 새로운 제형이 나온 거거든요. 글램 쉬머랑 데즐링 글리터 얘네 두 개를 섞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글램 쉬머보다는 펄감이 있으면서 데즐링 글리터보다는 펄감이 살짝 덜한 약간 포슬포슬한 제형인데 겉으로 볼 때보다 발색을 했을 때 컬러감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편이고 가루 날림도 좀 있어요. 얘는 음영으로 살짝 부족하고 이 컬러의 쉬머 아이즈는 또 미디움 컬러로 쓰기에는 색감이 또 덜 올라가요. 그래서 음영 메이크업보다는 펄감이 느껴지는 고소한 느낌의 부드러운 베이지빛 메이크업이 가능한 팔레트고요. 저처럼 음영 메이크업이나 컬러감이 딱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 메이크업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섀도우를 같이 써야겠더라고요. 슈가 브라우니보다는 밝고 누드 포션이나 밀크라떼보다는 펄감에 집중이 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Cause when push comes to shove, girl, just trust I won't get sick of us. Hold up, shimmer. Come for queen, my squeeze at night. Who opens up this package is too tight, ho, whoa. And know you got it like that. Bring it on back, 'cause you got it like that, ah, yeah. And know she got it like that. Sometimes desserts are best when last. Or your daddy gonna beat my ass. Yeah. 이제 핑크 기운 도는 컬러들 가지고 와볼게요. 이 친구도 제가 리뷰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1호 슈가 브라운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얘도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 미디움, 뭐 음영 컬러 이런 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인데 음영 컬러들이 매트 펄이나 쉬머로만 들어가서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팔레트고요. 정말 한 떨기의 장미가 딱 떠오를 수밖에 없는 로즈빛 레드 컬러가 돋보이는 팔레트예요. 음영 컬러들도 붉은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아주 뿜뿜 하는 팔레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붉은기가 아예 없는 컬러가 없다는 것은 아쉬울 수 있는 팔레트예요. 웜쿨이 확 갈릴만한 팔레트는 전혀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웜한 기운이 있기는 해요. 그냥 붉은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추천을 하고 싶고 저도 붉은기 쳐돌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컬러기도 합니다. 파스텔 드림 선생님도 제가 아이 메이크업 가져왔던 적 있죠? 영원히 모르는 아이카드의 자리. 아이카드에 걸어 놓을게요. 로즈 페탈이 붉은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파스텔 드림은 핑크기
기운에 집중이 되어 있는 팔레트예요. 그래서 음영에도 다 핑크 기운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파스텔 드림 컬러를 보면서 와, 데이지크 진짜 컬러감을 너무 잘 뽑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비감을 낮추기는 했는데 부어 보이는 느낌은 전혀 아니고, 근데 또 파스텔스러운, 통통 튀는 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통통 튀려다 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뽑았지? 그리고 9가지 팔레트 중에 유일하게 쿨톤에 좀 더 딱 치중이 되어 있는 팔레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웜톤이 절대 네버 못 쓸만한 컬러감까지는 또 아닙니다. 쿨톤 중에서는 딥톤만 아니라면 라이트, 뮤트, 소프트 등 뭐 다 무난하게 잘 받을만한 팔레트 같아요. 이 아래 세 컬러가 모두 다른 컬러기는 하지만 1호에서 3호 앞에 나왔던 컬러들에 비해서 0도 차이가 크게 있는 편은 아니라서 조금 더 이런 차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은 살짝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3호에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글리터밤 제형이 나와줬는데 4호에는 글리터밤 제형이 없었습니다. 괜히 아쉽더라고요. 얘는 선셋 뮬리라는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해가 여러분 지고 나서 하늘을 보면 핑크빛이랑 막 주황빛이랑 같이 오묘하게 이렇게 섞이는 하늘이 있거든요. 딱 그게 생각이 나는 팔레트더라고요. 핑크 코랄 기운이 도는 팔레트입니다. 딥하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가을 하늘의 무드를 담은 느낌? 이게 차분해 보이지만 막상 발색을 해보면 되게 생기가 느껴지고 부드러운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출시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사계절 내내 쓰기에 아주 좋았던 컬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4호처럼 대비감이 좀 낮춰진 느낌이고 1호, 2호처럼 베이스 포인트 음영 등 그런 게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이기는 한데 솔직히 요거 비슷해 보이는 느낌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얘도 5호인데 글리터밤 제형이 없어요. 웜톤 추천이고요. 완전 딥톤만 아니라면 봄웜, 가을웜 모두가 무난하게 다 예쁘게 쓰실 수 있는 컬러감이라고 보였어요. 굉장히 새로운 형식으로 출시를 했던 데이지크의 섀도우 팔레트였는데요. 약간 에스쁘아 룩북 팔레트가 떠오르는 그런 패키지죠. 그리고 얘는 99가 아니라 89 팔레트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까지 가져올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얘가 이름도 동일하게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고 호수 자체도 1호가 아니라 8호로 나왔더라고요. 이럴 거면 보통 네이밍을 따로 붙여가지고 1호로 출시하지 않나요? 왜 굳이 이렇게 했지? 데이지크 사랑해! 근데 어찌됐든 패키지가 너무 예쁘기는 하죠. 봄의 그런 기운을 한 바가지로 퍼다가 여기에 이렇게 넣은 듯한 느낌이에요. 선셋 뮬리보다는 좀 더 웜한 느낌이 덜하고 파스텔 드림보다는 웜한 기운이 돌죠. 뉴트럴한 컬러 정도로 보였거든요. 저 같은 봄웜이라면 무조건 챙겨가셔야 할 팔레트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쿨도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양하고 알차게 들어가 있는 편이라 조화로운 편이고요. 프레스드 글리터라는 새로운 제형이 들어갔는데 이름만 그렇지 그냥 기존에 보셨던 매트펄 컬러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퓨어 글로시 글리터라는 게 들어갔는데요. 얘가 기존에 있었던 티어스 글리터랑 가장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펄날림이 있고 다른 글리터에 비해 밀착력이랑 그런 게 떨어지는 글리스타는 약간 무른 스타일이기는 한데 글리터밤 제형처럼 완전 말랑말랑한 습식?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밀착감이 좋은 편에 정말
정말 고운 모래 같은 글리터? 조금 화려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글리터가 외관상 봤을 때 되게 결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발색했을 때도 그래요. 반전의 반전. 컬러감도 좀 겹치고요. 뭐 3번 글리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다른 펄감의 글리터로 넣어줬으면 더 예뻤을 것 같다? 어머, 벌써 여러분 마지막 팔레트입니다. 글리터로만 9가지 컬러 꽉꽉 들어찬 글리터 팔레트. 이게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출시를 했던 거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어요. 컬러감 있는 글리터도 있기는 하지만 요거 하나로 메이크업을 딱 끝내기에는 역시 글리터 팔레트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섀도우랑 같이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게 활용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위에 친구들을 보시면 좀 더 입자가 크고 화려한 친구들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글리터들의 색감조차 데이지크의 감성이 들어갔다? 채도감이 강하지 않고 눈에서 되게 잘 녹아들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의 컬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이게 홀리데이 컬렉션이기도 하고 글리터 팔레트니까 일반적인 팔레트에서는 넣기 애매했던 조금 더 특별한 글리터? 이런 게 좀 더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 색감이 전체적으로 좀 톤온톤 느낌이에요. 차라리 애매하게 이럴 거면 더 영롱하고 화려한 글리터들만 쫙쫙 뽑아가지고 넣었으면 조금 더 저한테는 만족감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걸 구매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절대 없어요. 저같이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아하실 만한 팔레트기는 해요.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9가지 중에 이 친구를 무조건 사야 한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다 라고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You may think that I know too much, but now it's never too much. Because when push comes to shove, girl, just trust I won't get sick of us. You my salty crush. I'm doing something different. Your name's been on my tongue. My cup's been looking fuller. You're picking up my walls. And baby, it's out of love. Cause lately the world's been. 이렇게 여러분들 또 리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 삶의 질을 업시켜준 꿀템 추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그 영상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요, 여러분. 안녕.